달그룹닷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에서 이번 시간 매니아님들이 열광할 만한, 매니아님들이 진짜 보고 저거 진짜 괜찮다 가슴 설레게 할 다육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초보 다육맘님들하고는 구매의 어떤 그런 그 취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많은 다육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특한 다육이 자리 하나를 드려도 신중하게 고르고 생각하는 매니아님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구름 다육, 지금 특별한 다육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품 다육이 정말 귀한 철어 다육이 이렇게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름 다육은 3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 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사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이 환엽 블랙 밍크 웨이드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까망 다육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는 그래요, 가장 럭셔리한 게 유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고 넓어요. 얘가 괜히 환엽이라는 이야기가 붙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블랙코코랑 이렇게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코코는 입장 끝이 진짜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고, 얘는 왠지 너무 귀티가 잘 흐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블랙코코. 근데 요 환엽 블랙밍크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요 정도로 사이즈감이 좋습니다. 화분의 사이즈는 1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환엽 블랙 밍크 자체만의 사이즈가 뭐 거의 한 16cm에 육박하는 큰 사이즈 대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까망 다육이 시리즈 키운다 하면 요 정도 포스 있는 다육이 하나 키워야 진짜 이게 눈에 확 가는 그 정도. 화분 사이즈 조금 키워놓고 큰 원형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모양의 아가예요. 너무 예쁘고 연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쁘죠. 환엽 블랙밍크 가격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제가 4만원이라고 해서 쉽게 사고, 뭐 3만원이라고 조금 뭐 그렇지는 않아요. 5만원이라고 해서 어렵게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요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컨디션의 환엽 블랙 밍크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즈감 굉장히 좋고요. 다육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환엽 블랙 밍크는 가격 4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엽 블랙 밍크 쌍두 6만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외두보다는 이 쌍두를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 요 화분 사이즈는 똑같아요. 화분 사이즈 보면은 지금 18cm 화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블랙밍크 쌍두가 얼굴이 이렇게 좋아요. 요렇게 좋은데 지금 가격은 6만원이에요. 자, 외두랑 상공에서 비교를 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매니아님들 보시면서 나 이거 하나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실 건데, 아유, 뭔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나 쌍두 좀 모양이 별로야라고 하면 사실 이거 분리시켜도 되거든요. 분리시켜도 되는데 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군생 쌍두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엽 블랙 밍크는 외두는 4만원인데 쌍두 6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요거 하나 띄어갖고 4만원에 팔아도 되는 지금 그런 사이즈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요렇게 좋은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환엽 블랙밍크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뿌띠꽃숑 2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여러분들, 자, 뿌띠꽃숑의 상공에서 요 모습 보여드리고, 화분의 사이즈는 18cm 화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요 뿌띠꽃숑은 지금 보시면 매니아님들 보시면서 요렇게 잘생긴 다육이들이 있구나 라고 좀 보시고, 자, 뿌띠꽃숑 신상품이고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 다육의 가격이 지금 굉장하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지금 요렇게 잘생긴 아가 지금 섭외하셔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분의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포티꽃이용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4cm 전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만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손톱이, 오, 입장 하나가 이렇게 환엽, 진짜 엄청난 환엽을 가지고 있어요. 색감은 뭐 이렇게 쨍하게 그렇게 그냥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장에 전체적으로 살짝 빛이 내려가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범접풀과 포스가 굉장하죠. 자, 지금도 잘생긴 다육이, 예쁜 다육이, 우리가 지금 그 다육들 가격대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편안한 가격대로 내려가잖아요. 재배농가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바라봤을 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가격대를 유지하는 다육은 있습니다. 그만큼
멋지고 잘생긴 다육은 그만큼 아직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 뿌띠코숑 가격 25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뿌띠코숑은 여러분 검색하셔서 비교 검색해도 이렇게 가격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어디랑 검색해봤더니 뭐 가격대가 뭐 그거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이즈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 이제 가격대는 완전히 이제 키핑장 매니아님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다육이 품종과 가격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뿌띠코숑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나뭐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이거 하나 해야 되나 다른 거몇개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계실 듯합니다. 뿌띠코숑은 25만 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 토스카넬리를 7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토스카넬리가 요즘에 진짜로 자주 만나네요. 자주 만나는데 처음에 이 토스카넬리를 만났을 때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번듯하니 정말 잘생겼거든요.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때 14만 원에 소개를 했던 게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 봄부터 토스카넬리가 소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가격대가 편안해졌습니다. 이 지금 얘가 그 지금 소매가 7만 원이잖아요. 아마 요게 이 농장에서 이 애기 키울 때는 요 정도 되면 아마 최소 10만 원으로 출하를 하려고 키워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토스카넬리가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요 화분 자체가 직경 18cm 화분이거든요. 요 토스카넬리 자체의 사이즈가 뭐 거의 12에서 13cm 정도 되는데 토스카넬리, 요 정도 토스카넬리를 여러분 7만 원에 지금 품으시잖아요. 분갈이하고 조금만 지나면 진짜 명품의 자태가 나오는 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손톱이 굉장히 예쁘고요. 입장 앞면이 맑은 옥색으로 물이 들고 귀티가 정말 좔좔 흐르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토스카넬리예요. 그리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다육들 많이 만나잖아요. 명품 창들, 다육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요렇게 예전부터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육들이 조금 만만한 가격으로 나오면 그런 다육들을 좀 품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 다육도 지금 가격대가 착해진 거는 그만큼 모든 다육맘들에게 워너비였기 때문에 재배가 많이 일어나서 공급이 이제 일어나니까 가격대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다육은 좀 하나씩 품어서 키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요 토스카넬리 키우고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7만 원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아우, 진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세상에, 요거 진짜 14만원, 15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요 토스카넬리. 손톱이 명품인 토스카넬리 7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뭐야 너? 하비비 8만원. 요 다육의 이름은 하비비. 직경 1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와, 자, 옆모습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얘는 어쩌면 이렇게 건강미가 그냥 넘쳐난 그런 다육이에요. 입장도 굉장히 환엽에다가, 자, 입장 아래쪽, 뒤쪽 한번 볼까요? 자, 요런 모습. 이름은 하비비. 엽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 색감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창다육들 소개를 해드릴 때에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느낌도 중요하고, 입장 뒷면에 라인, 그 다음에 단수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금방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7개에서 8개 정도, 속살까지 하면 그 정도의 단수를 지금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요런 모습 하고 있고요. 자, 하비비. 자, 요 아기도. 요 애기도, 자, 요런 모습. 잎이 굉장히 환엽이에요. 엄청난 환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키워도 똘똘한 아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요런 아가들, 요런 아가들. 자, 하비비는 직경, 거의 뭐, 요 다육은 직경이 거의 뭐한 16에서 17cm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새수대야만한 아가가 오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요 정도 다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이즈 차고가 조금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노여워하지는 않으세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 요 포트 자체 사이즈가 18cm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하비비 가격은 지금 8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블랑 군생 오두 가격은 9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직경 1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지금 오두 아가들이 너무 예쁘게
우리가 이제 군생 이제 막 자리 못 잡은 아가들은요, 서로 막 끼대고 등대고 막 이렇게 목대 하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불안하게 있는데, 요 애기들은 지금 화분에 활착을 다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그 지금 모습으로 활착이 지금 끝난 다육이어서, 분갈이를 마치고 나면은, 원형 화분에 분갈이 마치고 나면 자리 정말 예쁘게 잡을 지금 그런 컨디션으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그 다음에 모양, 수영도 지금 예쁘게 잡혀져 있습니다. 몽블랑, 우드 군생 가격은 9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화분의 사이즈는 직경 18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몽블랑은 보기가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진짜 요거 정말 어렵게 섭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요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입장 배색이 옥색으로 굉장히 맑아요. 얘는 지저분하지 않게 그 입장이 물이 드는 게 바로 요 애기의 특징이에요. 라인을 선명하게 라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물론 전체적으로 나중에 젤리 같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요런 군생들은 대체적으로 화분을 크게 쓸 거기 때문에 요런 군생을 젤리로 물들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커다란 맛, 큰그 군생, 포스의 맛으로 키워야지 얘를 그 이렇게 귀한 애기를 젤리로 물들이겠다고 굶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화분은 진짜 큰 데에다가 그냥 키워서 요 자체, 꽃처럼 아름다운 요 모습 자체를 즐기고 보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뽕블랑 군생, 이거 오두예요. 가격 9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번 시간 거의 뭐 이렇게 요번 시간은 진짜 요다육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레드탄 철화 가격 10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요 레드탄 철화는 여러분, 요거는 진짜 사장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지금 소개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여서, 레드탄 철화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녀석이 지금 가격 대비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고, 이제 최상의 퀄리티로 여러분께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런 대품, 요렇게 멋진 아가들이 그 재배 농가에서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요 레드탄은 얼굴 하나만도 요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 레드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가는데, 세상에 지금 요렇게 귀한 철화가 철화로 해서 가격 지금 10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레드탄 화분은 직경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레드탄 철화를 여러분 10만 원으로 만나보시는데요, 레드탄 철화를 요거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셔도 돼요. 자, 요 정도 철화 수준을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 키핑장 매니아님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면 진짜로 농장 사장님들도 이런 다육들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다른 게 아니라 두고 그냥 보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 농장주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요 애기는 수영이 진짜 너무 멋지다. 어우, 요거 진짜 멋있어요. 자, 레드탄 철화 가격 지금 10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 요번 영상, 요번 지금 목요일 날 대품, 뭐, 금, 요런 철화, 요런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시간에, 요 2부 영상에 진짜 전부는 요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한테 요번 2부 시간에 딱 하나만 사면 뭐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진짜 요거 아니면, 저거, 아니죠. 있어요. 자, 요 레드탄 철화는 있을 때 여러분들, 매니아님들 꼭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레드탄 철화 가격 10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프랑스 칼라테움 바위솔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애기 수입한 아간가? 이상하네. 자, 요 바위솔은 여러분, 바위솔도, 자, 작년까지만 해도요, 가격 착한 국민 바위솔이 인기가 많았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그런 바위솔보다는 고급스러워, 약간 업그레이드된 바위솔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색감, 그 다음에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소품 다육들, 소품 그 바위솔들도 예쁘지만은, 그런 바위솔들은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키워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좀 독특하고 잎이 환엽이, 바위솔도 환엽인 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요 바위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 직경 지금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14cm 화분에 바위솔이 꽉차 있어요. 꽉차 있고, 요렇게 덩치가 크면 새끼도 잘 내어줍니다. 자, 요 바위솔들 지금 요렇게 애기들을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러너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 그 새끼를 내는 방식이,
목대에 딱 붙은 아가들도 있지만은 바위솔은 보통 러너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갖고 엄마한테 딱 떨어져서 그냥 그 엄마 옆에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요 애기들이 지금 요렇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어떡할 거야? 이거 완전 군생이야, 군생. 대풍 군생. 요거는 요 화분 하나 거의 뭐 30cm 화분에 심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 그냥 밭이 될것 같아. 요 다육은 프랑스 갈라테움 바위솔이고 가격은 3만 원. 독특한 요 바위솔. 바위솔도 여러분 예쁜 거 키우세요. 예쁜 바위솔. 자, 너무 예쁘죠? 얼굴 하나가 이렇게 커요, 세상에. 자, 요 바위솔 가격 3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능겸 바위솔 금 가격 3만 원, 36,000원,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바위솔 금은 뭐뭐 그 봤냐면 섹슨 바위솔 보고 지금 요거 처음 봐요. 능겸 바위솔 금. 얘네 보니까 복륜으로 너무 금이 잘 들어가 있네. 능겸 바위솔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그 바위솔은 아닌데 세상에 이렇게 금 다육이를 이렇게 만드셨어.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농가가. 자, 요, 능겸 바위솔 금은 제자모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3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을 제가 이렇게 무지 혹은 금, 요런 애기들 적심해봐서 아는데, 입꼬지해봐서 아는데, 안 나와요. 엄마가 금이라고 해서, 애기도 금이냐, 입꼬지도 금이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그만큼 귀하고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요거, 지금, 엄마도 있고, 엄마가 금이면 그래도 애기가 금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요, 능견 바위설 금 가격, 36,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요 녀석은 진짜 애기들 이렇게 떼서 한번 여러분, 다, 저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 닮아가지고 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능견 바위 바위솔 금은 3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 게이츠 오드 자연 군생 15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에 빌 게이츠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몬스터같이 독특한 입장 끝 모양 때문에 사랑받는데 진짜 무슨 젤리 같아 얘네들은. 그런데 요런 이 자연 군생이 어디서 만나기도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구름 다육이에서 보여드리는 요빌 게이츠 자연 군생 요 오드가 수형이 제일 예쁘다고 사장님께서 진짜 자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매니아님들 혹은 지금 요거 보시면서 농장 사장님들도 아마 엄청 탐나실 거예요. 요 빌게이츠 오드 자연군생 가격 15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화분 사이즈는 1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목대가 저렇게 굵게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그러니 요런 애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몇개 없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갖고. 자, 요 빌게이츠 오드 자연군생은 15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우리 매니아님들 구름다육 사장님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랙사바스 대품 가격 4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대박! 전 블랙사바스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이즈 대비 너무 좋아. 포트 사이즈가 저 상공에서 보면은 이 포트 23cm 포트야? 세상에 이 포트가 이렇게 큰데 4만 원이래요. 제 블랙사바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작았을 때 제가 요거를 2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 애기는 사이즈가 너무 좋아. 백분, 저는 콜로라타, 요런 블랙사바스, 요런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멕시코 자이언트, 요런 애기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는 그 콜로라타랑 멕시코 자이언트 사이 중간쯤에 있는 딱 그런 느낌이야, 사실은. 블랙사바스, 얘는 각이 있어요. 각도 있고요. 입장 라인이 진짜 그 검붉게 무늬들거든요. 근데 백분이 발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잘안 보여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백분 둘려져 있는 요런 느낌의 다육들 중에서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게 블랙사바스였고, 요거 키우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요거를 두 포트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블랙사바스는 그 에케베리아 창종류에도 블랙사바스가 있고요. 이렇게 에케베리아에서 이렇게 백분을 두르고 있는 아가들 중에서도 블랙사바스가 있답니다. 요, 그냥 요거는 아가보이데스류가 아니라 그냥 에케베리아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사바스 사이즈 정말 좋은 유액이 대품 가격 4만 원.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 요거 4만 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액이는 지금 자구가 없는데 자구가 없는 대신 잘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고, 얘는 자구 하나. 얘도 자구.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자구가 없네. 너는 자구가 없구나. 그리고 이 애기도 자구가 이렇게 옆에 하나 있습니다. 요 블랙사바스 가격 4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 블루 하나. 어? 블랙 블루 하나?
아, 블랙블루 하나가 저는 요렇게 큰 애기 처음 봤어요. 블랙블루 하나 요 대품 군생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 뭐니? 너 저, 자자자자자. 블랙블루 하나가 얘가 살짝 목대가 있어 그렇게 크더라고요. 요 블랙블루 하나는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은 외직경 16cm가 넘어가는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 정도 지금 군생 가격을 3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블루 하나는 저는 외도 딱 얼굴 하나짜리로 키우고 있는데 요 다육이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씨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블랙블루 하나는 완전 묵으면 핑크빛으로 핑크빛에다가 100분을 들은 그런 모습으로 물이 들고 살짝 각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자, 요런 느낌. 살짝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블랙블루 하나 요 군생 가격은 3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애기는 지금 살짝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살짝 마른 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 화분에 활착을 해야 되니까. 요 블랙블루 하나 군생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로 사이즈 좋은 녀석 가격을 3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블루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뭐야? 스피랄리스 가격 얼마? 5만 원. 대박! 여러분, 스피랄리스 이렇게 큰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진짜 베란다에서 요거 꽃 하나, 요거 꽃대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피랄리스 꽃대가 꽃이 난향같이 은은하고 진하고 약간 그 진한 색감이, 진한 그런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요 스피랄리스 키우는데 구분이 어마어마하게 커. 대박. 자, 근데 요거 5만원이에요, 여러분. 야, 너 진짜 컬, 파마 진짜 잘 나왔구나. 새 꽃대도 너무 건강하게 지금 많이 잘 나와 있고, 세상에. 자, 요거는 스피랄리스 요 대품은 여러분, 아프리카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은 요 스피랄리스 보시면 진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소품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스피랄리스가 가격대가 그게 2만 5천 원, 3만 원대 가까웠었거든요. 요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그런데 지금 요 애기는 구근 상태가 엄청 커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구근이 10cm 가까이 될것 같거든요. 어머, 여기다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애기들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쓰러져가지고. 자, 알부카 스피랄리스 대품 가격을 여러분 5만 원 판매하고 있는데 요 화분이 뭐야? 화분이 화분 그 사이즈가 대략 한 16cm 외직경 18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저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정글이야 밀림이야 세상에. 와 이렇게도 크는구나. 몰랐어요. 저는 제것 그냥 그 쬐끄만 거 고기 단지 알았거든요. 와, 자 요것도 진짜 키핑장에서 매니아님들 요거 진짜 요런 거 하나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향기가 너무 좋게 날 거거든요. 알부카 스피랄리스 꽃대 치고 나면 여기 그냥 쌍둥 잘라주시면 돼요. 쌍둥 잘라주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에 또 나와요. 얘는 조금 있으면 구근 분리되는 거 아니야? 요거. 지금 여기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자, 요 알부카 스피랄리스 대품 가격 여러분 5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관심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키핑장에서 요런 좀 독특한 식물들 지금 이렇게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부카 스피랄리스 지금 요거 구름다육에서 5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